올해 김장김치 제 비법대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그 비법은요, 고춧가루를 지금 넣어라 해요. 이야, 색깔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록입니다. 드디어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김치 맛있는 집 많죠? 사서 먹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김장을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뭐니뭐니 해도 개인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든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보통 김장은 입동 기준 일주일 전으로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기후가 따뜻해서 11월 중순에서 말일에 김장 담그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는 신선한 배추로 비록 비법 꼭꼭 담아서 김장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배추를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절이고 또는 절인 배추를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세세하게 알려드려 볼 텐데요. 왜 일반 가정집이 김장을 많이 안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배추를 절이는 것. 소금물을 만들고 소금을 쳐 배추를 절이는데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아유 안 해, 난 역시 올해도 사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집에서 가까운 동네 마트에 가시면은요 절인 배추 10kg, 20kg 주문도 받고요. 또는 인터넷에서 햇섭 인증받은 그런 데서도 절인 배추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절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인 배추를 사서 담그시는 분들도 또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저는 오늘 24시간 전에 소금물에 담궈서 절여놓은 배추예요. 뒤집어서 물기 쫙 빼줬고요. 지금부터 김치소 양념 맛있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깊고 아주 구수한 육수를 먼저 만들 겁니다. 준비하신 냄비에 물 1.5리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통 북어 한 마리를 4등분으로 내어서 넣어줄 건데요. 그리고 다시마 20g 큰 간장을 넣어주세요. 건 표고버섯 10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센 불에 15분간 끓여줄 텐데요. 지금부터 15분이 아니에요. 바로 끓는 시점부터 15분간 우려내어 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끓고 나서 5분 뒤에 건져 줄 건데요. 왜냐면 다시마는요 끓는 물에서 5분 이상 진행하게 되면 점액질이 나와 육수가 탁해지거든요. 육수 탁해지면 안 되겠죠. 5분의 시간이 지나면 잘 부러져 있는 다시마는 건져내어 주시고요. 이대로 10분간 더 끓여 주는데요. 이 통북어 머리가 정말 이 깊은 육수의 맛을 내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머리도 꼭 넣어서 육수 같이 우려주세요. 10분의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재료들은 모두 건져내어 주세요. 뽀얗고 아주 깊은 맛이 나는 육수 끝이에요. 자, 이제 이 하얀색 가루 김장할 때 꼭 필요한 거죠. 바로 이 가루는 찹쌀가루인데요. 제가 김치 만들 때 항상 말씀드렸죠. 여름철 김치를 쓸 때는 빨리 익지 말라고 밀가루풀을 쓰고요. 겨울에는 찹쌀가루를 쓴답니다. 찹쌀가루 종이컵 기준 한 컵을 그릇에 담아주시고 찹쌀가루에는 뜨거운 물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찬물로 넣어주시는데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을 수돗물이 아닌 생수를 넣어 개어줄 텐데요. 그 이유는요. 생수를 넣고 찹쌀가루를 갠 다음에 끓이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좀 권장해 드리거든요. 생수 800ml를 넣어주세요. 자, 냄비에 찹쌀물 넣어주시고요. 자, 이대로 끓는 전부터 1분간 끓여주는데요. 이때 중요할 점, 바닥에 눌러붙어서 타버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불을 끄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에 서서 저어주는 게 좋아요. 찹쌀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 그럼 바로 불을 꺼주시고요. 그러면 아주 끈적한 찹쌀풀 완성이에요. 자, 뜨거운 찹쌀풀에 우리가 앞에 우려준 육수를 넣어주세요. 자, 육수를 넣고 이렇게 잘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비법 들어갑니다. 바로 그 비법은요 고춧가루를 지금 넣어라 해요. 지금 풀의 상태는 뜨거운 상태죠. 찹쌀풀이 뜨거운 지금 고춧가루를 넣으면은요 고춧가루의 매운기도 살짝 날아가고 풋내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요. 우선 김치 일반 고춧가루는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종이컵 기준 천일염 3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설탕 반컵도 넣어주시고요. 이대로 잘 개어주세요. 자,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서 세 가지의 조미료를 잘 발라주세요. 그리고는 잘 저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색깔이 정말
예쁘지요? 이렇게 찹쌀풀을 식히는 동안 우리는 믹서기에 갈 맛있는 재료들을 준비할 거예요. 자, 믹서기에 넣어 김치 맛을 더해줄 재료들은요, 첫 번째로 과일의 배입니다. 배 하나를 반으로 가르고 껍질과 씨는 제거해 준비해 주세요. 믹서기에서 손쉽게 갈릴 수 있도록 잘게 잘게 썰어 준비하시는데요,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김치의 맛을 확실하게 올려줄 이 생강 또한 배와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세 번째 재료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갈아서 속 양념을 만들면은요, 김치에 싹 발랐을 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양파 밑둥은 제거하고 믹서기에 갈아주기 위해서 잘게 다져주세요. 자, 김치속 양념 네 번째 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 있죠? 여러분들 혹시 김치 씹어 드실 때 마늘이 씹힌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마늘 씹힐 때 쓴맛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바로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통마늘에 요 검은색 이 통마늘 꼭지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꼭지채로 그냥 믹서기에 갈거나 김치에 넣게 되면 이걸 씹었을 때 쓴맛을 내고요, 김치의 맛을 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제거해 준비해 주세요. 뚜껑 닫아 그냥 바로 준비해 주세요. 1차 믹서기 이렇게 갈아봤어요. 자, 두 번째로 믹서기에 갈아줄 재료,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친구가 들어가면 김치가 너무 맛있고 시원해지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청각입니다. 건청각을 구매해 충분히 물에 불려서 쉽게 갈릴 수 있도록 잘게 썰어주시고요, 다른 집들은 건청각을 갈지 않고 그냥 넣기도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갈지 않고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믹서기에 갈아주는 게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갈아주는데요, 오늘도 갈아서 준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준비해온 홍고추예요. 홍고추도 구매하실 때 그냥 구매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만 봤을 때도 색깔이 빛깔이 나고 색깔이 예쁜 친구를 구매해 오시면 됩니다. 이 홍고추도 믹서기에 쉽게 갈릴 수 있도록 썰어주세요. 또 홍고추를 가실 때는 앞에 양파, 생강 갈듯이 잘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거칠게 갈아줘서 비주얼도 색깔도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넣어 갈아줄 친구, 바로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또한 믹서기에 갈아보세요. 그러면 김치를 집어서 먹을 때요, 새우가 보여서 지저분하지 않고요, 새우젓이 소량이 들어가도 김치에 골고루 묻어 김치 전체에 맛을 더해주니까요. 자, 수분이 부족하면 덜 갈리거든요. 수분을 생수로 조금 보충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갈아주세요. 자, 이 친구가 우리 앞에 만든 예쁜 찹쌀풀에 더해지면은요, 김치색이 얼마나 예쁠지 상상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바로 물을 넣어 무김치 넣어줄 건데요, 우리 김치 먹을 때 채썬무 들어가면 아주 고급지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자, 무 하나를 새토막 내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짜게 주시고요, 채칼을 45도로 세우시고 물을 쭉쭉 밀어서 길게 빼내줄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 있습니다. 요리 초보이신 분들 손 다칠 수 있으니 꼭 장갑을 껴서 하시고요, 그리고 밀어줄 때는 힘이껏 밀어줘야 무가 쌩쌩히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청각 쪽파 한 단씩 준비해서 넣어줄 건데요, 사오신 청각 꼬다리 요 부분만 톡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 뭐 5cm 정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쪽파 한 단도 청각과 마찬가지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서 비룡의 비법, 아주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김치 하실 때요, 물을요 생무가 아닌 살짝 절이시면은요, 무 더 탄탄하고요, 식감도 더 좋아지거든요. 채썬 물을 넣어주시고요, 천일염 4분의 1컵 넣어주세요. 그리고 무 절여서 나온 물은요,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5분간 절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무 잘 절여졌으면은요, 1차 믹서 양념 넣어주세요. 2차 믹서 양념도 넣어주시고요, 색깔 예쁘게 나온 식혀둔 찹쌀풀도 넣어주세요. 매실액 2컵 넣어주세요. 멸치액젓도 1컵 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1차 버무림 해주세요. 이야, 올해 김장 정말 맛있게 되겠는데요, 이때 집에 있는 매운 고춧가루 있잖아요,
2컵을 넣어주세요. 2차 버무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약간 묽었던 김치 양념이 되직해져요. 그리고 매운기도 살아서 김치가 매콤하니 아주 맛있게 될 건데요. 이야, 색깔 정말 예쁘죠? 자, 그리고 준비해둔 쪽파와 청갓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는 3차 버무림 함께하는 거예요. 청갓에 시원한 향이 올라오는데 배추 안에 쏙쏙 배추 겉에 잘 발라주면 올해 김장 아주 최고의 김치 될 거예요. 이야, 정말 끝내주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들어갈 건데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손쉽게 양념을 버무리고 묻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배추 이 상태에서요, 속 양념을 가져와서 쓸어내리면서 쭉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밑장에서부터 한 장씩 발라주세요. 밑에 부분은 안 발라주셔도 돼요. 여기에 양념이 닿으니까요. 위쪽 한 장씩만 바르고요. 또 한 장 꺼내 바르고요. 바르고요. 켠켠이 모두 발라주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뿌리 쪽에 반으로 칼집을 내오는 상태죠. 이 상태로 쭉 찢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 사이드 한번 쭉 발라주시고요. 쭉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밑장 하나 똑 빼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배추잎을 위로 들어 올려서 감싸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에서 나오는 물이 바깥으로 안 새어 나오거든요. 겉잎으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싸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감싸서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럽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도 김장김치 뚝딱 완성해봤는데요. 김장김치 담그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면은요, 매년 할 때마다 점점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올해도 김장 담궈서 1년 행복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 댓글에다가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